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때리면 어쩌자는 거야? 상태는 많이 다친 거 아니야? 알았어. 다녀왔습니다. 왜 혼자야? 혜림이는? 네. 아버님 좀 뵙고 온다고 친정에 갔어요. 곧 올 거예요. 오늘 기사라 그 여자 다녀갔다. 네? 구미용 씨가 네 식구들을 다 불러들인 모양이더라. 어떻게 노인네를 구워 삶았는지 보통이 아니야. 아빠 손 따뜻해. 얘가 여기 왜 있는 거야? 지 할머니 따라서 놀러 왔다가 방을 잘못 들어왔나 봐. 그게 말이 돼? 대체 애 엄마는 생각이 있는 거야?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애를 우리 집에 보내? 그만해. 아이께. 혜솔아! 혜솔아! 저 혹시 우리 손녀딸이 여기... 어머나! 아유, 제가 여기서 자고 있네! 응? 아이 단속을 잘 하셨어야죠. 어떻게 남의 신혼방에 함부로 들어오게 해요? 아유, 미안해요. 아유,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. 자, 아이들 예절은 어른이 만들어준 겁니다. 아이 엄마한테 따끔하게 얘기하세요. 아유, 미안해요. 아, 일어나! 잠을 왜 여기서 자? 어? 여기가 네 집이야? 혜솔이 어서 일어나. 어서. 엄마. 엄마. 아, 울긴 왜 울어? 왜 여긴 기어 들어와 울어? 왜 여기서 잠을 잤냐고 왜? 잘못했어요. 아빠 사진 있어서 아빠 사진 못 나가 잠 들었어요. 다시는 안 그럴까요? 야단을 치려면 집에 가서 하세요. 남의 집에서 대체 이게 뭐 앉으십니까? 몰상식하게. 뭐요? 몰상식이요? 네네, 죄송합니다. 몰상식해서 정말 죄송하네요. 가, 이리 와.